아까 엄마한테 저번에 진짜 안 하겠어. 자, 다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시크릿이에요. 자기소개를, 자기소개를 제대로. 안녕하세요. 전 라무예요. 라무예요. 안스테이에서 닉네임 라무로 할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지유는 쥬쥬로 할 거임? 쥬쥬예요. 이거 이름이랑 나이도 다 써준다고. 얘는 98이고, 얘는 97이에요. 한 살 언니거든요. 얘는 느린, 얜 빠른 98, 얜 빠른 97이에요. 현우쌤이 사주신 그릇에 고구마 담아 먹을 거예요. 어머, 근데 나 이거 맨날 입고 있네? 씻지잖아. 아니, 야, 빨리 밖에 뷰를 보여주라고. 이미 봤어. 봤어? 그래. 너보다 더 먼저 본 사람들이야. 오케이, 고글. 노래 꺼줘. 빨리 일로 와볼게. 네. 여기 앉으세요. 이거 이건 아니누. 그니까. 이거, 야, 이거 내 거야? 뭐? 이거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야. 이게 어떻게 우리 거야? 하나씩이라는요. 한 사람 거야, 한 사람 거. 빨리 이거 보여주라고. 이게 1인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당 한 개예요. 우리 나가자마자 뭐 먹을 거 아니야? 맞아. 아, 고구마 맛있겠다. 아, 뜨거워. 고구마 일로 와봐. 아니, 요즘에 제가 아이디어스에 빠졌거든요? 아이디어스에 막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쿠팡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 이거 이제 하는, 하면 그게 바로 주문 들어간 상품이 온 거여서. 맛있어? 꿀 같아, 꿀. 이거 꿀고구마야. 이거 얼마에 샀더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이제 고구마 재배해놓고 한정 수량만 파는 건데. 아, 뭐야, 이거. 야, 너 케이스도 고구마야. 고양이도 고구마.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아, 뜨거워. 호밤 고구마야, 호밤 고구마. 이거 어디서 샀냐면요, 충남 논산 나나팜이라는 데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15,900원. 근데 저는 이거 요구르트 사이즈로 3kg에서 3,300원 추가해서, 그러면 저 이거 한 박스, 이렇게 이만한 큰 박스를 19,200원에 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이번에 온 거고, 이게 쿠팡에서 온 거거든요? 아니, 나 이거 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 이거 1.5kg에 7,500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7,500원 주고 이거 먹을 거에 그냥 만 원 더 주고, 만 원도 아니지, 몇천 원 더 주고 이거 먹겠다. 이게 3kg고 얘가 1.5kg. 이 싱싱한 것부터 다르다니까요? 진짜 홍보 아님. 나 내 돈으로 샀어. 내가 가끔 진짜 의도 없이 막 좋다고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광고예요? 이러면 내가 아니요? 이러면 오케이 이러던데. 저는 항상 인스타그램을 보고 휙 휘둘려갖고 사요. 광고 보고 혹하는 줄. 맞아. 근데 인스타 광고 내 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진짜 그거에 돈 제일 많이 써. 여기에 있는 거 대부분 그럴걸? 인스타 광고로 산 거. 진짜 잘 샀어. 어, 구마야, 나와. 안녕? 응, 됐어요. 표정 봐, 해탈이 쎄. 이제 얘 영혼 나갔는데, 지금? 도단이 봐. 왜 그러는데? 근데 고롱고롱은 또 한다? 응. 너도 내 눈 훔쳐먹어 왔지. 어이없어. 지 얼굴만 해. 아니, 자기 얼굴만 한 거에 굳이 듣는 이유가 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못 찍었는데, 오늘 친구들이 서울에서 저보러 부산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노는 거를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지금 술 안 먹은 지 한 몇 달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술도 먹고요. 어쨌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기초할 때 뭔가 수분이랑 진정 위주로만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세럼 하나만 쓸 건데, 이 제품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니스프리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셔가지고 광고를 한번 진행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던 세럼인데, 이번에는 이 세럼이 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니스프리에서 저한테 이번에 또 광고를 맡겨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몇 번 좋다고 소개해드렸을 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기초템들이 동결이 됐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쓰는 제품들만 썼었는데, 이제 최근에 환절기 넘어오면서 피부에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좀 마스크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문제점들이 자꾸 막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질 일어나는 거랑, 거기에 또 진정에 진정 진정 진정만 바르면 또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이 수분 장벽 세럼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환절기 접어들면서 이제 수분이랑 좀 이런 진정을 차곡차곡 속에서부터 잘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4세대는 그린티 바이옴이라는 좀 새로운 원료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제가 그 전에 소개시켜드릴 때 말할 때는 욕실에다가 두고 3초 세럼이라고 3초 안에 바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딱히 그럴 필요 없이 초 단계에서 토너 건너뛰고 바로 요 세럼만 두세 개 발라주면 솔직히 크림이랑 토너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짜가지고 딱 봐도 요거 굉장히 지금 묽은 거 느껴지죠? 근데 물처럼 발리는 세럼들은 쓰면 흡수가 덜 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딱 바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거에 말을 공감할 거예요. 요건 딱 바르자마자 이 속수분을 확 채워주면서 겉에를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 되게 세럼보다는 그냥 앰플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또 앰플처럼 고농축 그렇게 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수분부터 짱짱하게 채워줘야 좀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도 같이 좋아지고 맑고 건강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피부 결 자체가 메꿔져야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결 케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 눈썹 많이 자랐네? 이렇게 저 두 번 정도 지금 레이어링 했는데 요즘에 또 마스크 오래 쓰면은 건조하니까 피부가 되게 막 땡기잖아요? 피부 자체가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피지를 계속 내뿜고 그러면서 이제 내 피부도 같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침에 화장하기 전이나 아니면 저녁에 들어와서 케어를 할 때라도 피부 케어를 제대로 해줘야 돼. 색약까지 굳이 안 발라도 딱 이렇게까지만 발라도 메이크업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메이크업 바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컨실러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페리페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 컨실러인데 사실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말고 메디큐브도 되게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브러쉬 앞뒤로 묻혀서 커버할 부분에 콕 찍어줍니다. 이거 피부 메이크업 다 하고 나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동결되었던 그 기초들을 가볍게만 발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메이크업 이제 이 T존 부위에 각질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쓰던 거 써도 환절기 때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메이크업 과정은 그냥 슉슉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건 브이로그니까. 이렇게 앞트임 흉터도. 그리고 앞트임 복원 흉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가리려고 하고 너무 이 부분에 메이크업을 하면 지우는 과정에서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바닐라. 이거 요즘 완전 많이 쓰고 있는 쿠션인데 예전에 받았던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이제서야 발견해서 아 뭐 써볼까? 이 생각으로 이제 쓴 거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 요즘 이걸로만 메이크업해요. 이거가 커버도 되게 잘 되고 글로우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메이크업 했을 때 엄청 막 번들거리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쿠션들 중에서 마스크에 덜 묻는 쿠션? 그리고 덜 묻고 이런 걸 떠나서 마스크 썼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그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쿠션을 아무렇게나 얹어도 수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얘는 수정도 되게 잘 돼요. 얹어도 내가 그냥 방금 메이크업한 것처럼 수정이 돼요. 아, 뭐 컨실러만 했는데 엄청 깨끗하죠? 아, 나 여기 배경이 이 배경으로 해야겠어. 이 깔끔한 배경으로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이마만 먼저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얇게 펴발라져가지고 내 피부 결 자체가 예뻐 보이는 느낌의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 보세요. 이마 엄청 결 예뻐 보이죠, 지금? 이게 내가 딱 원하는 글로우야. 내가 글로우 쿠션을 좋아는 하는데 글로우 쿠션 바르면 항상 무너지는 게 안 예쁘거나 이렇게 피부에 얹었을 때 좀 두껍게 발리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무너졌을 때도 그냥 뽀송뽀송하게 무너져요. 이게 피부마다 다른 거겠지만. 그리고 가끔 이 쿠션 쓰면 뜰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광고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니스프리 요거 세럼이랑 엄청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크림까지 사기 좀 번거롭고 나는 세럼으로만 수분 충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세럼 하나 바르고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그 원래 안 쓰던 쿠션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조합이 너무 잘 맞아.
좀 매트한 쿠션이랑 조합이 되게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서 소개해줄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러다가 메이크업 영상 되겠는데? 브이로그인데? 쇽쇽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요거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요게 진짜 좋아요. 요 내장 퍼프도 너무 좋고 파우더 쓰고 솔직히 만족했던 거 지방식 파우더밖에 없는데 이거 완전 가성비 갑. 너무 좋아, 진짜. 리무 준비 다 한 거야? 화장이라도 그릴래? 아니 뭐래? 눈썹이라도 그릴래? 아니 너희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우리가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뭔가 더 많이 하면은 고데기 한 거야? 제 앞머리 싫어하냐? 뒤에도 있는데? 에? 일로 와봐. 솔직히 앞머리만 해. 일로 와봐. 타투는 진짜 잘하는데 이거 머리 이렇게 똥손으로 해? 아니야 이 상태야.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앞머리 까고. 야 너무 예뻐 지금. 망칠까봐 기다렸다. 아 내가 해줄게 그럼. 아 정말 저 똥손 안절 부자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아 그런 거야? 제 리무가 잠이 너무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먹는 수면제를 줬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이거 수면제 효과 없는 것 같다고 20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너 그러다가 갑자기 잠들걸? 씻고 올게 이러고 내가 얘가 알았어 하고 내가 씻고 나와서 자? 이랬는데 아니 나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아 그래? 이러고 기초 바르고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아니 너 기다려준 거 아닐까? 아니 효과 너무 좋아. 괜찮아. 아니 나 아이돌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아, 내가 해줄게. 진짜로? 찍을래, 내일? 콜. 진짜 드디어 해주는 거야? 너 원래 무시했잖아, 나. 진짜 해줄까? 진짜. 뭐, 남자 아이돌 스타 하고 싶지? 간지나고, 좀 중성적인?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남자 아이돌들 다 중성적이던데? 맞아. 나 리무 이제 맨날 해달란다. 아. 맨날 비행기 타고 와요? 힘들겠다. 약속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부산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근데 네 영상 올렸을 때 헤어하는 거 올렸잖아. 그거 연락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우리가 한 살 많은데 끝나고 고맙다고 나한테 무드득. 아 진짜? 대박. 역시 소중이들은 착하다니까. 소중이들은 소중해. 맞아. 이거는 나가니 말이? 너 지금 완전 잘 쓰고 있잖아. 아니 보여주기식 아니야? 내가 이따가 집에서 사진 찍어놓은 거 있냐? 아 근데 딱 뭔가 너 취향을 주셨네? 그러니까 너가 쓰는 딱 그런 취향을 주셨다. 너 지금 완전 잘 쓰고 있잖아. 하이. 너 감각이야. 감각이 뭐야? 찌지뻥! 이렇게 퍼져. 너 심심해 죽어버릴 것 같은데? 뭐가? 심심해? 어. 그러면 먼저 나가 있을래? 아니 한 바퀴 돌고 있어. 싫어. 혼자 못해. 그럼 심심하다고 하지 마. 말 잘 듣는 어린이네. 우리 막 고등학교 때 같이 찍었던 거 있잖아. 스카우트. 아니 잠깐만 스카우트. 아 잠깐만. 근데 야 있잖아 요즘 애들한테 스카우트 말하면 스카우트. 나 아람단 스카우트인 줄 알았어. 아 그래 다 이래. 근데 그래 옛날에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막 이런 그런 건 줄 아는데 거기에 이 친구도 같이 나왔거든요. 아마 뭐야? 근데 알 수도 있겠다. 얘랑 나랑 다른 애랑 탑3였어. 맞아. 나 셋 다? 응. 그때 악마의 편집 당했다고. 진짜? 그 하나라는 친구랑 서로 이제 내욕하는 것처럼 된 거야.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탑3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제품 하나를 뭐 선정해보세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맞나? 맞아 맞아. 이거 제품 하나 선정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했잖아. 난 블러셔를 선택했고 얘는 세럼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명은 립스틱을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 뭐 메이크업인데 솔직히 저는 색조 화장품이 가장 약간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는 좀 맞아 기초는 딱 이런 거야. 내가 선택한 걸 얘가 깐 거야. 근데 솔직히 인터뷰를 한 명씩 들어가니까 모르잖아. 선택을 한 줄 알아. 뭔 줄 알아. 뭔 줄 아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그치 인터뷰 하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얘가 내 욕을 한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엉마의 편집이었어. 역시 방송 믿을게 없대. 심지어 그거 교육방송이라고. 어? KBS 모식이었는데 나한테 소름 돋는다 진짜. 그리고 이하나랑 자꾸 경쟁구도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이 했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했거든? 근데 막 경쟁구도 자꾸 만들면서 남 욕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스타트비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약간 나를 욕하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 그리고 컨셉이 뭔지 알아? 얘는 나는 열심히 해서 메이크업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한 명은 예전에 왕따를 당했었는데 나는 이거를 하면서 약간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난 그냥 쌍 양아치. 얘는 이제 댄스 학교 댄스부에 있는 일진. 컨셉 왜 말이야?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가 양옆에서 인사하고 약간 이런 거 싶은 아니야, 거야. 네 모세의 기적이 홍보 영상 찍잖아. 나는 약간 소녀 가장인 것처럼 편집하고. 어, 맞아. 얘는 뭐 이게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촤라락 애들이 뭐 이렇게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고. 벌어지고. 개웃겨. 진짜 벌어졌어? 어, 벌어졌어. 근데 나 아직도 연락 오는데 우리 학교 나왔다는 막 몇 살, 한 3, 4살 어린 애들한테 연락 온다? 진짜? 나랑 같은 학교 다닌다고? 아니, 신기하지? 나 전에 그 전 회사 다닐 때 그 우리 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교육 들었었단 말이야. 내가 그때 교육을 해줬어. 했는데 그때 스카우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 그때도 나한테 그랬었거든. 너 보고 온 사람들 되게 많다고. 나? 어. 아, 그래? 그러면 나 학교에서 불러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그니까 연락도 안 오고 학교에서 있어? 난 학교 진짜 가고 싶은데 갈 명분이 없어. 선생님도 없고. 야, 저번에 언제지?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잖아. 우리 학교가 되게 거기 있잖아. 되게 산골. 산골 이렇게 약간 좀 시골 이런 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 논밭이랑 산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막 나무도 엄청 맞아, 많고 맞아. 해가지고 학교가 사람이 없으니까 풀스 동굴밭이 된 거야. 그렇겠다. 아, 근데 진짜 심해. 거기 군부대 바로 앞이거든. 진짜 동굴밭이 된 거야.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옆에서 총소리 들리고 폭탄 던지는 소리 들리고. 아니, 이런 거 있었어. 우리가 후문으로 나가는데 풀숲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놀라서 아!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이 잠복 훈련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인사했어. 개웃기네. 아침에 우리 홍대에서 버스 타고 학교 가면은 이제 군인 버스, 군 버스라 해야 되나? 아, 맞아. 군부대 들어가는 버스 타 같이 타고 가고. 출퇴근 같이 하는 그런 거였거든. 군인들이랑 맨날 마주치고. 맞아. 나 저번에 그런 거 있었는데. 어?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가 좁잖아. 근데 나는 웬만한 애들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우리 학교가 반이 세 개였는데 나랑 같은 학교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하면서 내 미담을 써준 거야. 그 어디 막 인스티즈 막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왜냐면 나랑 연락 안 하는 사이일 거 아니야? 근데 웬만하면 다 아는 사이거든, 우리 학교에서? 그거 사실 나야. 나 커뮤니티 안 하는 거 다 알아. 이? 아이디 불러봐. 그래서 뭔가 헐, 착한 놈들 이 생각했네. 착하게 살아서 복 받는 거야. 그건 맞아. 그냥 조용히 살았지. 선도분들 치마 무릎 넘게 하면서 아주 모범생처럼 살았지. 수현이 진짜 나 치마 근데 개 길었잖아. 나 진짜 치마 무릎 넘어까지 맨날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알아. 그리고 머리도 처음에만 두발자인 줄 알고 갔는데 빨간 색깔로 했다가 아, 그래가지고 색깔 알지? 너 빨간색 나 파란색 예상한 거. 아니 우리 사진 있어. 태극기였어. 맞아. 반항하냐고. 아, 근데 두발자유라고 해서 간 건데 솔직히 속았어. 아니, 두발 자유기는 했어. 길이는 자유였어. 명도는 자유였잖아. 색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명도, 14레벨까지는 되셨어. 14레벨 명도만 자유고 이제 14레벨이 뭔데? 그냥 갈색에 있는 그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약간 저런 조명색 정도? 저 정도는 괜찮아. 근데 노란색이 안 되는 거. 탈색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연갈색까지. 아, 뭐야? 계속 온 거지. 야, 진짜 속았지. 나 약간 로망 안고 갖고 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나 하겠지? 아, 캐놨다? 예쁘다. 끝!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줬고, 옷은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이게 원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단추를 잠궈서 약간 볼레로처럼 좀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짜잔. 나 배고파. 머리가 아파, 배고파서. 이제 갈 거예요. 소고링!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야, 이쁘다, 제 머리. 그니까. 오, 진짜 예쁘다. 오늘 유리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야겠다. 그니까, 야, 네 눈썹 예쁘다. 저 눈썹이 생겼어요. 누가 그려줬나요? 소윤 씨라고. 원래 카페 먼저 가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현기증 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클램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 여기 뷰가 진짜 예뻐요. 여기 있다. 멀어지네요. 35.6도이시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앉았어요. 사진 좀 찍어볼까요? 라자니아가 나왔어요. 성범이가 적극 추천했던 메뉴. 우와! 오! 강알리.
가족 블로그에서 이러지. 예뻐요.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나누신대요.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어? 야, 완전 맛있는데? 술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 맛있는데? 뭔가 이제야 부산에 온 것 같다. 아, 이거 싱싱이다, 이네. 맛있다. 빵이 엄청 맛있는데? 폭신폭신한데? 뜨끗해. 범이가 이거 엄청 맛있다고. 아까 이거 꼭 먹으라 했잖아. 황범이의 입맛을 읽어버렸어. 근데 범이 냄새 잘 못 맡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구분하지? 원래 맛은 냄새 아니야. 피가 많이 오는걸요? 코딱 찍고 가자. 내 썸네일을 따야 된단 말이야. 아니 오늘 날씨가 안 좋다는 말이 없었는데? 아니 파도가 야 근데 이쁘다. 와 파도 봐봐. 와 파도 봐 진짜 개쭈. 잘 찍는데? 잘 버티는데? 어머. 한번 웃어볼게요. 이 라인이 아주 잘 들어가겠다. 쏘! 오, 수고했습니다. 아 예쁜데 지유가 찾은 카페예요. 어 예쁜 것 같아. 완전 인스타스러워. 어 얘도 잘 나온다. 진짜? 완전 잘 나오는데? 나 옷이랑 빨라. 아니 사실 이거 첫날 찍은 것 같아. 어 여기 어디 찾았지? 카페. 카페 인더 카페 아님? 커피? 부산. 아 카페인다. 나도 니네 보내고 니네 죽었어. 응? 화면에서 니네 사라졌는데. 저희는 이제 외출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야, 오빠. 아, 왜 이렇게 높아? 피감 어려운 지유씨. 아, 너무 높아. 아, 빨리 아. 아래로 바로 위로. 다른 책 가자. 동해 물과배 동해 바람 기말에 보내줘. 아 웃겨. I like it, like it, like it. 빨리 가. 급하다. 짜잔. 나 이거 범이랑 같이 샀던 건데 그거 뭔지 알아? 촉 왜 이래요? 얘네 이상해. 좀비 아니냐고. 어 짜증나. 저 왜 저래. 가벼워서 소리가 안 난다 그지? 얘 춤 잘 춰. 근데 댄스부였잖아. 아 그건 진짜였어? 응 진짜야. 뭐야 나 찍고 있어? 어 고구마. 아니 이거 봐봐. 초콜릿 묻은 사과 뭔지 알아? 유명한 건데? 몰라. 이거 몰라? 헐 뭐야 이게? 이거 맛있어. 뭔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홀리 사과에 초콜릿 묻힌 거거든? 이거 먹자. 진짜 이건 안 되지. 접시에다가 플레이팅 하자. 진짜 사과야? 진짜 사과야. 맛있어. 이거는 현우쌤이 사주신 접시예요. 여기에 하나씩 넣자. 잠이 내가 잠깐만
컵이 다른 걸까? 어디까지? 됐어? 어? 빨리 해줘. 이렇게 영상에 보이게. 응? 뭔데? 아니 그냥 내 컵에 따라주면 아, 돼. 부산 됐어 아이요.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패스! 패스! 내가 이거 현우쌤한테 현우쌤한테 선물 받은 소주잔 귀엽죠? 젤리 이거를 난 꼭 쓰고 싶었는데 내가 술을 안 먹잖아. 그러니까 네가 먹어줘 이걸로. 여기다 따르게 첫 술잔 짠. 그 와중에 구마 밥 먹고 있어. 오 딱 맞아. 이거 호리 나 딱 맞아. 자 먹어보시나요? 와 소니가 술 먹는다고? 그러니까 나 너무 떨리는데 이거는 처음 술 먹을 때 그 느낌 어. 이 진짜 술 안 먹는데 이미지 관리해주는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안 먹잖아. 맞아 나 안 먹어. 왜 이렇게 떨리냐? 진짜 달아? 응. 왜 안 먹어? 나? 눈치 보지 마.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너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어. 너 먹는 거 보고 먹을 거야. 아니 진짜 뻥아 찌고 난 어떻게 먹었는데? 처음처럼을 안 먹는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똑같은 도수여도 달잖아. 어? 아니 소주만 먹어보고 먹었으면 좋겠어. 괜찮지? 이렇게 맛있어? 그치? 부산아 대서 아이교. 아니 아이교는 어디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아니야? 모르겠어. 아이교? 교는 어디야? 아이교 경상도라니까. 아니 대선 진짜 맛있다. 대서에서 왔대. 그냥 이거 진짜 사과야 근데. 그니까 딱하네. 오. 사과야 리얼 에버? 진짜 사과야. 반반의 애플 에버. 아니야 이거 아이의 버페.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나 음이 이게 아닌데. 아이의 버페. 왜 이렇게 이상해? 왜 맞아? 이거 이상해. 아 이것도 아닌 거 이건 아니야. 지휘야 너 노래는 못하나 보다. 아니 아니 이거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맞아. 아 그건 맞는 거 같은데. 내 방에 내 또 애플. 아 그건 맞는데. 이거 맞잖아. 아니 이거 진짜 맞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구글 펜파인애플 애플펜 틀어줘.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펜파인애플 애플펜 틀어줘. 언더 웹사이트 아고가 디스 챕터 파인애플. 잠깐. 오케이. 오케이. 스탑. 스탑 잇. 오케이 구글. 노래 펜파인애플 애플펜 틀어 줘. 거기에 주인을 못 알아보는. 내가 유튜브 해 볼게. 잠깐만. 그러니까. 오케이 구글. 아니야, 여기. 아, 그래 그래. PPA 비 틀어 줘. 네, 오사카 다이마오 리카. 맞아, 이거 맞아. 일본 일본 이거야 이거야. 말씀이시죠? 네.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봐봐, 들어봐, 진짜 똑같아. 아니더라고. 그래, 이거지, 넌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들어봐, 들어봐, 똑같아, 똑같아. 핫핫다 이거. 뱀, 아이애플, 애플. 아, 어. 애플. 아. 맞네. 아니야. 아까 달랐어. 아 똑같잖아. 아 똑같아. 아예 뱀. 뱀. 아 아까 진짜. 아까는 안 이랬어. 우리 귀엽다. 이거 지금 첫 안스테이야. 아 진짜? 안스테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스테이 너무 좋아요. 저 현실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쵸. 안스테이 대신 4인 이상 집합 공지. 진짜 안 먹었다. 맞아. 맞아. 저만 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